숙종이 친구들 면봉, 나뭇가지, 색칠, 클레이, 물감, 글루건, 가위 준비해요. 꽃봉오리는 면봉의 양쪽 솜이 있는 부분을 이용할게요. 가위로 밑에 대부분이 조금 있게 잘라주세요. 초록 꽃받침을 만들어 볼게요. 초록 클레이를 면봉의 아랫부분에 감아서 붙여주세요. 나뭇가지에 꽃봉오리를 글루건이나 목공풀을 이용해 붙여주세요. 꽃봉오리에 붓이나 스포이드를 이용해 색을 입혀줄게요. 물감을 사용할 때 면봉의 솜 부분이 충분히 물기를 머금어야 색이 잘 스며들어요. 색을 입히기 전에 물을 충분히 묻혀주세요. 물을 충분히 머금어 솜이 통통해지고 나면 거기에 물감으로 색을 입혀주세요. 색을 입힌 꽃봉오리가 마르는 동안 꽃을 오려볼게요. 색질을 사각으로 두 번 접어주세요. 펼쳐지지 않는 한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꽃잎 한 장을 오려주세요. 펼치면 꽃잎이 네 개인 꽃이 만들어져요. 여러 개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마른 나뭇가지에 꽃을 붙여볼게요. 꽃의 가운데 글루건이나 목공풀을 이용해 나뭇가지에 붙여주면 돼요. 그럼 꽃나무 완성!